이제 뭐 미국의 좀 CPI에 의해서 이제 PPI 발표까지 있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상대로 물가는 계속 상승 중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연준에서는 아무래도 긴축 강도 높이지 않겠는가 이런 또 우려가 또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PPI 상승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반응을 소개드리는 게 훨씬 더 좋게 생각하는데 네. 물가라는 건 사실 후행 지표거든요. 그렇죠. 그럼 올리는 다음에 네. 보니까. 아니 이렇게 왜 뭐 후행 지표를 갖고 와서 굉장히 뭘 하느냐. 유가도 지금 한 달 새에 40센트 떨어진 거 왜 반영이 안 됐느냐 등등을 봤을 때 이 지금 굉장히 역대급의 CPI 9.1% 그다음에 PPI도 나왔죠. 생산자 물가도 네, 지금 11.35까지 네.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 봤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상승 압력을 강화한다는 면보다는 정점을 찍었다는 안도감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지금 미국 CPI 시장 전망치를 소개를 드리면요. 7월 달 8.6 갈 것 같거든요. 그다음 8월 달에 8.3으로 지금 다시 떨어지고요. 지금 9.1에서 다시 8.6으로 내려와서 거죠? 네. 8월 달에 8.3이면 4월 달 최저치까지 지금 내려가는 부분이고 9월 달 8.2 기저효과까지 다 포함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자 6월치 7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정점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지금 높여주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 나오면 시장이 뭐 붕괴될 정도로 요동칠 줄 알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도감에 지금 랠리가 미국도 시작되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 미국이 지금 뭐 100BP까지 올린다는 부분들도 아, 뭐 할 만한 거지. 그리고 이 부분들은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진짜로 뭐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금 사실 미국 시장이 과거의 행태를 보면은 무너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합권에서 상승 추세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바라는 인플레이션 정점. 네. 이것에 대한 기대감들은 지금 마음껏 개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보여지고 있어. 네. 이렇게 지금 PPI마저도 이제 뭐 지금 뭐 올 초로 대비하여튼 봤을 때 최고치 이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연준에서도 그전에도 사실 울트라 스텝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연준 인사의 또 몇몇의 발언 중에 그래도 울트라까지는 아니고 자이언트 정도는 어떻게 이런 또 얘기가 나오니까 또 시장이 또 그걸 또 안심하는 분위기고 나타났었거든요. 네. 어떻게 우리 저기 전문가께서 보셨을 때는 아 그래도 자이언트 스텝으로 한번 또 다시 연장될지 않을까 이런 게 조금 더 무게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단 미국은 8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 번은 지켜보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소비자 물가는 꺾여지는 것들이 보면 75BP 거기서 맞춰지는 듯한 해서 일단은 이 금리 인상의 효과를 확실히 이제 체크를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미국도요, 에너지 가격이 이건 불확실성이 지금 굉장히 있고, 지금 미국의 가장 이 소비자 물가에 지금 중심이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주거비 상승입니다. 지금 5.6%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집값이 5%씩 오른다는 게 이건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잡아줄 것인가. 그래서 일견 뭐 단기간 물가 안정은 어려워 보이면서도 이렇게 피크아웃 되는 부분들을 지금 숫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꼭 100BP 가서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연준의 뭐 투표권을 가진 총재들의 지금 입에서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네. 100BP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00BP를 함으로 해서 연준이 다시 시장의 신뢰를 얻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한번 강력하게 어디까지 이 시장이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까지 포함을 한 100BP에 한번 효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전망보다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었을 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시장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사실 금리 인상이라는 건 또 미증시에서 보면 은행주라든지 이런 좀 호재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보면 또 실적 부진으로 또 이렇게 나오고 네. 있어요. 참 알 수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진짜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네. 금리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느냐인데 자,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에 많은 부분들이 지금 미국 은행 금융권에서 이제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오롯이 독식을 하고 있지 않는 모습들이 봤을 때 첫째, 이번에 이 코로나19가 금융 시스템은 지금 건드리지를 않았거든요. 네.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좋은 현상 중에 하나가 부도나는 회사에 대한 지금 소식이 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금융 시스템은 지금 안전하거든요. 금융 시스템이 안전하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2018년도에 뭐 금융위기라든가 뭐 그전에 금융위기 이런 분위기로는 지금 가지 않을. 따라서 인플레이션만 잘 잡으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흐름은 굉장히 환영을 하고 좀 더 강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페드의 그런 의무는 아직도 지금 남아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또 우리 한은의 금리 인상 대책이 또 문제 그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뭐 지난 최근에 올렸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올려야 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창용 총재가 이번 금통이 끝나자마자 남은 세 번의 회의에서 25BP 지금 네, 인상을 네. 시사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바꿀 수가 없고. 한은에서도 분명하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는 기준금리 역전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민감하게 네. 반응할 건 없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실질금리는 아직도 우리가 역전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저간에 흐르면서 25BP 그리고 지금 50BP 올린 거에 대한 지금 어떤 효과들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해 나갈 부분들로 있습니다. 뭐 추석이 좀 빨라서 물가가 좀 더 빠르게 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다음 달에 이제 뭐 7% 가깝게 이제 오른다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현재 나온 스케줄대로 가는 것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고요. 너무 과도하게 민감하게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을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반영을 하시는 것보다는 실질금리라는 다른 지표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를 잘 살펴보시는 것이 훨씬 더 네. 유리한 고지에서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